엄마와 함께하는 소소한 휴일 데이트. 머리를 어젯밤에 감고 잤는데 굉장히 산발이에요. 진짜 산발이네. 많은 분들이 좋은 피부를 어떻게 유지하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선크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발랐으니까 인생의 반을 넘게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쿠션 퍼프로 두들겨줍니다. 얼굴 전체 안 바르고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죠. 여기. 눈썹을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착! 그리고 나서 눈썹 마스카라. 하나, 둘, 착! 갈색 눈썹으로 펜신 아이라인. 촥! 뷰러 마스카라. 촥! 보이세요? 처음 원피스를 입을 거예요. 하나, 둘, 뾰롱! 이제 영화관으로 떠날 겁니다. 지금 영화관에 들어왔는데 영화 20분 전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계세요. 아직 캐러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거예요. 팝콘은 역시 캐러멜. 캐러멜 맛은 라지밖에 없어서 영화 가면 팝콘 먹으러 오는 재미였는데 너무 행복해요. 팝콘. 대박. 붙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좋은데. 맛있어. 진짜 바닥이 보인다. 대박. 여긴 지금 강남역 쉼터인데요. 그냥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만두 가게 어디가 맛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비가 얇은 만두 어디 있을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무튼 만두 가게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설빙을 먹을 거예요. 치즈 설빙. 치즈 케이크 큐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치즈 케이크 큐브가 좀 녹았다. 아이스크림과 치즈케이크 큐브 한 입. 아,
나초, 칠리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칠리 소스 중에서도 매콤한 핫 칠리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밥 먹는 것보다 주전부리 간식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맛있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걸어가지고 하체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잠깐 누워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하루에 모든 피로가 쌓이는 느낌. 아니 피로가 모두 풀리는 느낌. 후. 요즘에 드는 생각을 한번 노래로 만들어봤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끔 만나면 생각이 없었나 아끼는 죄는 못해 찾기 있었나 나도 나를 몰라 어디로 튈지 모른 채 선로를 이탈한 train 한때 내가 사라질 것만 같았어 어지럽게 뒤섞인 working life 너무나도 짙은 어둠이 가득 깔린 최항로를 벗어난 plane 여기까지 썼거든요.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 이래요. 일과 삶이 뭔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느낌? 최대한 즐겁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자세히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아픈데? 네, 별로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냥 소소하게 휴일을 보내는 저의 일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Let's go, 손잡고 밤 공기 쐬러